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애 이 가운데서도 여섯 번째 시간인 기독교 공화국의 꿈 이 부분을 오늘 인복일 뉴데일리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네, 오늘은 이승만 독립운동의 근거지 하와이 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가 1913년부터 39년까지 약 30 몇 년입니까? 26년쯤 되나요? 그동안 있었는데 참 우여곡절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은데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예. 오늘 그 1918년경까지 3.1운동 전까지의 주요 이야기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금방 공 박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기독교 공화국의 꿈 길게 준비합시다. 이게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정착하면서 내세운 모토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되 우리는 길게 준비해야 한다. 멀리 보고 출발하자. 그래서 이 하와이 독립운동하는 시작해서 세웠던 목표가 바로 여기 조그만 글자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미국의 그 하와이에 있던 한인학교 예. 미국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던 한인중화학교를 인수하면서 자기가 목표로 했던 하와이 4천여 명 교민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시키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양반이 실시한 것이 놀랍게도 남녀공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당시에. 어디에도 남녀공학이 없었는데 남녀공학을 실시하면서 자유평등이야말로 남녀공학이다. 대한제국 조선 몇천 년 동안 그 남전 여비 사상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므로 나라 발전이 지체되었다. 이제부터는 남녀공학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남녀공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 교육을 독립시키고 독립이란 말은 미국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 교육을 독립시키고 또 교회를 한국 교회를 독립시키는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예,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예, 화면이 이제 첫 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기독교 공화국의 꿈. 네. 네. 아니, 그 다음 화면. 예, 다음 화면. 두 번째 화면입니다. 기독교 입구. 가만 계시죠. 화면 전환이 조금 부실하네요. 예, 조금만 계시죠. 네. 이 기계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조금만. 네. 기계라는 게 이게 조금만 계시죠. 화면을 바꾸실 동안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와이에 정착하자마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그 조그만 주택이 보이는데 이것이 한인 교민들이 출연해서 마련해 준 이승만 단독주택입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화면을 조정하는 사이에. 예. 들어가자마자 이승만이 화면이 안 나와요? 예, 조금 계시죠. 지금 말씀 계속 하시죠. 제가 이제 맞추겠습니다. 하와이에 정착하자마자 이승만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책을 쓰는 일이었어요. 무슨 책을 쓰시는데요? 한국 교회 핍박. 제목이 한국 교회 핍박. 화면
안 나옵니까? 조금 계시죠? 조금만, 예, 예. 한, 예, 말씀을 해 한, 주시면은 제가 조금, 직방이라는 예. 게. 조금만 계시죠? 계속할까요? 예, 계속 말씀을 좀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사이에. 네. 이 책을 쓴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만, 이승만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 동기가, 일본 총독부가 예. 한국 기독교 세력을 일제히 탄압했지 않습니까? 예.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실태를 보고하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하는 잘 일본의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회장님, 지금 이제 잘 나오기 예. 시작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화면에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네. 2번 나왔습니다. 2번. 2번. 일본 당국의 한국교회를 그렇게 탄압했던 이유, 배경, 예. 그 사건 전말 보고서 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통하여 공화국을 독립시켜야 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하는 그 기독교 입국, 기독교를 통한 나라 세우기 그 실천 방안을 딱 써가지고 그 교육을 시작하는 일종의 교과서죠. 예. 그런 책을 한 달도 안 돼서 만들었어요. 여기 대단하시네.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책 표지 있죠? 위에 있는 것이 이승만이 직접 자기가 쓴 한국의 핍박이라는 글자고 그 밑에 이승만 늙은 얼굴인 그 표지 책은 한국에서 새로 발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 보실 수 있는 책은 그 밑에 있는 책이죠. 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예. 일본 경찰의 총독부 당국의 한국 기독교 세력 일제 탄압 그 실상을 쫙 사건별로 설명을 하고 그 밑에 제가 며칠 써놨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책을 내는 이유는 이 책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양에 처음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는 역사상 최초로 혁명 사상을 가르친 혁명가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 구원, 사회 혁명을 통한 국가 세우기.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일본의 탄압은 바로 탄압이 심할수록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 강해지고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여기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본으로부터 핍박당할수록 행할 수 있는 행해야 하는 8가지 기능, 이것을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로, 교회는 일본이 아무리 집회 결사를 막고 단속을 해도 한국인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많아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 한인들의 활동력을 가장 다양하게 소생시켜주는 곳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수 있고, 없는 데서 생기게 할수 있고, 죽는 데서 생명이 솟아나게 할 수가 있는 이것이 기독교의, 예수교의 오묘한 이치다. 이거를 깨우셔서 우리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세 번째로,
합심 능력이다. 힘을 합쳐. 분열 이기주의 대신 남을 구하고 단합하는 힘. 예수교를 믿으면 저절로 이런 힘이 생긴다.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붙지 아니하면 결실하지 못할지라. 네 번째, 교회는 국민 보고의 보호자다. 우리 조선 백성들이 오랜 세월 술과 마약과 담배 여기 찌들었는데 이것을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도우심을 함께 항원해준다. 다섯 번째, 교회가 청년의 교육에 힘을 합쳐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다. 여섯 번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황이라는 인간이 만든 신, 인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우상을 믿는 야만 국가다. 대단하네. 우리는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천부 인권을 찾고 자유를 찾고 세계 만유 인력과 같은 세계 선진국과 평등한 자유 사상을 기독교를 통해서 무장하자. 일곱 대단. 번째, 선교사들이 하는 신뢰와 도덕력이 국민의 독립정신, 애국정신을 융합시켜서 일본이 겁을 먹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장점이다. 여덟 번째, 기독교가 일본 등 동양 사회에 혁명 사상을 전파한다. 그래서 일본의 이 기독교 혁명 사상이 전파될까 봐 겁을 내 가지고 우리를 탄압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로 일본까지 기독교에. 혁명시키는. 일본까지 기독교 정신으로 침투시켜서 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막 이런 식의 여덟 가지 대단합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기능 여덟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그게 이 한국 교회 핍박이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도 이승만이 기독교 정신, 자기가 터득한 자기가 연구한 기독교의 사명과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많이 소개해 놨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다음, 예. 자, 3번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감리교가 주관하는 한인 교포 교육 학교, 한인중학교라고 그랬는데, 하와이에 8개 섬이 있지요. 예. 그큰 섬만 8개 섬입니다. 그 섬에 산재해 있는 한인 학교, 그 중심이 되는 학교가 호놀룰루에 있는 한인 중학교예요. 거기 교장을 맡은 이승만은 여덟 개큰 섬에는 한 학교와 함께 이것을 일원화, 교육의 일원화, 일종의 조직이죠. 이승만은 조직의 명수예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조직을 해요. 대단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이 팔도 하와이 팔도는 조선 팔도다. 이런 기도까지 그렸어요. 이 중학교 교장을 맡으면서 그 다음 해 태평양 잡지라는 언론 매체를 또 발간을 합니다. 언론 매체 없는 독립운동은 불가능하다. 이 예, 계속하시죠. 네. 예, 이게 좀 끊어졌네요. 잘 들립니까? 예, 들리는데 회장님 이렇게 모습이 안 나오시네요.
다시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이 자꾸 좀 그게 되네요. 네. 예,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게 저 거기 들립니까? 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여기 PC에 또 에러가 생겨가지고. 예.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시죠. 기계가 항상 이렇게 말썽을 좀 일으켜가지고 그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잡지를 만들고 또 학교 교육을 일원화시키고 하와이 팔도는 조선 팔도와 같다. 그럼 미국의 감리교가 좀 친일적 그런 성향을 보이니까 4년 만에 결별하고 조직의 귀재였다고 합니다. 조직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한인중앙학원 교장을 얘기하셨네요. 그 어떤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그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이 있고 과도 있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좀 이렇게 지나치게 완벽한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과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게 좀 대하고 아 과는 너무 후하게 대하고 공은 너무 인색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정말 그 당시에 시대를 앞섰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계시죠. 예, 가능하겠네요. 예, 잘 보입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맞출 테니까. 아까처럼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별 말씀 없네요. 이게 기계가 항상. 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 딱 됐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예. 네, 네. 계속하시죠. 네. 이 태평양 잡지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한인중앙학교 교장으로서 한국식 교육을 이어가자 한일합방 이후에 친일적인 분위기로 바뀐 미국 감리교의 예. 감리교 본부에서 이승만에게 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거기에 반말해서 감리교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미국 감리교와 결별을 선언하고 한국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모두 사퇴를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예, 다음 화면 4번입니다. 예. 한국 기독학원 성립. 나오죠? 예, 나왔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미국 감리교 산하의 한인중앙학원을 사퇴하고 독립적으로 한국 기독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학원을 새로 설립합니다. 이것이 그 화면에 보시듯이 예, 교육의 독립 그리고 재산의 독립입니다. 재산의 독립. 미국 감리교 산하에 있는 한 모든 경제권은 미국 감리교 손에 종속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일석삼조 겸사겸사 한국 기독학원을 설립하고 남녀공학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미리 써놨는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한국 기독학원을 설립하면서 교지 네 가지, 교육의 취지, 일종의 교육 방침이죠. 우리 한인 학생들의 종교 활동을 장려하겠다. 교과서 교육 이외에. 예.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예. 청년 지도력을 향상하겠다.
그리하여 적극적인 사회 지도자가 될수 있는 교육을 펼치겠다. 이런 네 가지 일종의 교훈이랄까? 학교의 교훈. 이걸 내세우고, 한국인의 미국에 이민 갔으니까 다 미국 시민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는 미국 시민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그거를 완전히 말살하진 않고, 왜냐하면 미국인들과 함께 동화돼서 한국인도 살아야 되니까. 크게 성장해야 하니까 덧붙여서 한국인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는 거죠, 이승만은. 예. 그래서 앞으로 세울 대한민국 건국의 일꾼을 양성한다. 그런 취지에서 한국 역사, 문화 이것을 필수 교과서로 만들고 교과서를 막 만듭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인의 국가 사상 이걸 교육시키고 또 남녀 보이스카우트도 조직합니다. 어려서부터 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미국의 각국 사람들이 사니까 이민 와서 사니까 어울릴 수 있는 세계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언어를 키운다. 이게 보이스카도 만듭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하와이에 있는 그 매체들이 보도하기를 와, 이승만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교육자다. 통찰력도 탁월하고 이해력이 뛰어나다. 보통 인간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PR하는 기사도 많이 냅니다. 여기 사진은 위에 있는 그 강의를 들고 쭉서 있는 이 남자들은 누구냐? 하와이 교민들이죠.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 여학생 기숙사 털을 닦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서 한몇 번째쯤 가보면 모자 쓰고 검은 바지 입고 서 있는 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교장 이승만. 그리고 밑에 사진은 저렇게 공사를 해서 완공된 한국 기독학원 교사 2층 교사죠. 지금 꼭대기 옥탑방도 보이고 그 앞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교장 이승만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5번입니다. 5번. 감리교를 미국 감리교 산하에서 탈퇴해가지고 한국 기독교회를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들이 신립교회다. 신립 새로 세운 교회다. 이학사교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공식 명칭은 한국기독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족교회, 우리 하와이 교민들 자치교회, 또 경제적인 독립을 독립교회. 갖는 독립교회다. 이승만이 그때 얘기했던 거몇 마디 소개해 드릴게요. 종교상 독립 자유의 근본이 서지 못하고 국가의 독립 자유를 도모하는 자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독립한다. 우리도 남과 같이 우리 소유권을 갖는 교회를 세워놓아라. 이렇게 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사진들은 이때 한국 기독교회 독립 발전 유공자들, 원로들이시죠. 그러나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진에 한 사람 소개할 사람 있어요. 앞줄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입니까?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 입은 여성이 모자를 쓰고 있죠. 가만 계시죠, 가만 이 계시죠. 검정색.
이 여성이 누군가 하면은 교단에 많이 알려진 노디 킴이라고, 김혜숙인, 원명은 김혜숙인데 미국 이름이 노디 킴이라고 노디킴. 네, 노디 킴. 예. 이 한인, 이승만이 세운 한인 기독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승만 소개로 미국 대학에, 본토 대학에 유학도 하고, 이 이승만 박사를, 그야말로 이 비서처럼, 친딸처럼, 동지처럼, 평생을 도와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가지고 이승만을 헐뜯는 좌파들이 모종의 스캔들이 있다. 뭐 이런 중상모략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노디킴, 노디킴 이름이 네, 또 노디킴. 뒤팀. 예, 참. 다음 화면은 예. 책두 권을 소개합니다. 1917년 3월에 한 권, 8월에 한 권, 두 권을 하와이에서 이승만 자신이 운영하는 태평양 잡지, 그 잡지사에서 이승만이 직접 편집해서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한 권은 독립정신, 지난번에 예. 소개했던 1910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출판했던 그 책을 하와이에서 이제 재판을 또 출판합니다. 보급용입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1910년에 서울에 와서 YMCA 학감으로 있을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근데 일본이 판매 금지시키고 단속을 하니, 보급을 못해서, 주지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여기 하와이 교민들은 남김없이 전부 이 책을 읽고 독립정신을 키웁시다. 이런 식의 발간사 기사도 쓰고 보급용 필독서로 독립정신을 발간합니다. 여기 까만 바대에 독립정신 이렇게 써놓은 이승만 붓인데 옛날엔 정신을 정신 그랬죠. 그 옆에는 청일전기는 청나라와 일본 전기 전쟁 기록이죠. 아하. 청일전쟁 기록 역사 책을 출발합니다. 이거는 1900년 죄송합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번역 겸 저술 겸 그렇게 만든 책 원고를 써놨던 거예요. 출판하지 못하고 결국 하와이에서 출판한 겁니다. 이 한일전쟁 기록 여기 이승만이 쓴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예. 이 책을 감옥에서 만들 때에 종이가 없어 영어 신문 선교사들이 차입해주는 그 영어 신문 거기에다가 기록할세. 기록할 때 밤이면 등불을 석유등에 또 옥반들이 못 보게 하고 등사했는데 등사란 말은 중국에서 들여오니 중국의 학자가 그 청일전쟁 책을 이미 중국 입장에서 출판하고 있었어요. 그걸 들여다가 그걸 등사해가지고 번역한 거죠. 등사하였는데 이 책을 내는 이유는 임진왜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청일전쟁이기 때문에 청일전쟁을 알아야만 우리가 독립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승만 하는 말이 태평양이 마르고 히말라야가 평지가 될지라도 우리 대조선 독립은 우리 손으로 회복하여야 말 것인즉 우리 한인이 가벼운 경쟁,
갑오 전쟁. 이게 청일 전쟁이죠. 1894년이 갑오년이기 때문에. 갑오 전쟁 사적을 모르고서야 이룰 수가 없도다. 청일전쟁의 역사를 샅샅이 알아야 한다. 이 청일전쟁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이뤘다. 이승만 박사는 이 고종, 대한제국 고종 황제, 그 전에 이제 고종이죠. 26대 왕. 조선의 26대 왕. 고종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경멸하고 증오를 했어요. 중요한 시기를 전부 허송하고 낭비하고 나라를 빼앗겼어. 말아먹었다. 그게 고종이다. 그 고종이 1864년에 즉위해가지고 13살에 즉위해서 1873년에 그 대원군 아버지 이를 그 용년궁에 가둬놓고 친정에 나섰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그 친정하면서부터 1800년대 초반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 열강과 그 수호 조약을 맺죠. 수교 조약, 수호 통상 조약이죠. 수호 통상조약. 그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을 허송 세월하고, 또 그렇게 국가를 개방한, 십여개국과 통상조약을 맺었으면은, 그 제대로 실천을 할 일이지, 그때부터 또 10년 동안, 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두 번이나 좋은 기회를 허송한 사람이 고종이다.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이것 좀 봐줘. 뭐지?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전쟁사만이 아니라 당시의 동양삼국, 한중일과 아시아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 그 국제 관계를 소상히 설명한 역사책입니다. 국제사 책이죠. 그래서 이 청일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넣었어요. 관련 조약문, 협정서, 조칙, 청나라와 일본 간에 교환한 서한, 외교서한, 전보문들, 또이 통일전쟁이 끝나서 맺은 시모노스키 조약이죠. 그 조약 체결 과정과 그 내용, 또 이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그 논설, 보도,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편집을 하고 이승만 자기가 이 청일전쟁에 대한 논설을 또 써서 놓고 이 청일전쟁이야말로 우리 한인 한국인이 반드시 전부 진상을 알고 배경을 알고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반성을 해야만 제대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강조한 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6번째입니다. 6번. 이승만은 그 하와이에 이제 1913년에 정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육 독립, 교회 독립을 하면서 교육 사업에 전념을 할 때에 당시 교민 사회를 관할하던 단체는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이 유학 시절에 한인 단체 통합하라 통합하라 이렇게 외친 결과 여러 단체가 통합된 이름이 대한인 국민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의 부정부패 사건이 터져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승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의 칼을 빼들고 이 국민회를 하와이 지부, 대한민국의 본부는 저 LA 샌프란시스코 안창호 씨가 회장이고 예. 도산 안창호 선생이 회장이고 오른쪽에 사진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우리 사진이 안창호 선생, 그 밑에 박영만,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함께 복역했고 이 동경신 원고도 갖다 주고 자기 아들 태산도 들여다 주고 아주 형님 아우 하던 그야말로 아주 가까운 절친 형제가 된 친구였어요. 후배죠. 그렇게 회장, 부회장이 안창호, 박용만 두 분인데 하와이 지부엔 또 별도 회장, 부회장 다 있죠, 간부들이.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폭로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옥중 동지 박용만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승만과 결별을 선언하고 하와이를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본부 총회장 안창호는 이승만과 라이벌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하와이에 미주 교민 중에 제일 많은 4천여 명, 5천 명 가까운 교민들이 사는데 대한민국민회가 안창호, 박용만 이 간부진이 그동안에 해온 일은 국민 의무금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는 무용의 망명정부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 교민들은 국민으로서 의무금을 돈을 내라. 일종의 세금이죠. 시작이군요. 네. 돈이 없으면은 교민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민 의무금이라는 돈을 받았고 또 각종 행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후원금을 또 성금을 모집합니다. 하와이 교민들은 진력이 났어요. 사탄수수 밭에 노동으로 버는 돈, 이발소다 세탁소다 자기들끼리 자기 돈 뜯어먹는 그런 영업을 하면서 사는데 뜯기는 돈이 많다. 이 불만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 판에 부정부패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승만이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약 4천여 몇백 불 모금이 되는데 하와이에서만 이 부정으로 착복한 돈이 천 몇백 달러가 넘는 거예요. 3분의 1가량이 횡령된 거죠. 그리고 또 이승만은 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아까 그 기숙사지는 공사 사진도 보셨습니다만은 한인 학교를 지어야 된다. 한인 학교 건축 자금을 좀 도와달라. 국민한테 요구했는데 국민회는 안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국민회 회관을 호놀룰루에 짓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죠. 예. 건물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위 사진이 국민회관이고 또 밑에 사진은 뭐냐면은 박영만이 무장 독립 투쟁론자예요. 그래서 이 군사 학교를 만들어요. 교포 젊은이들을 모집해서 군인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자기가 교장이고. 그 학생들은 100여 명. 많아도 200명이 안 됐어요. 그런 학생들을 훈련시킨다고 이 국민의 모금된 자금이 박용만에게 거의 집중 지원이 됩니다. 그렇구나. 박용만은 이제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무슨 기념일마다 자기 학생들을 동원한 열병, 시가 행진, 미국 독립기념 행사에 한인 교포들도 참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퍼레이드에 참여시키고 무슨 행사에 동원하고 하는 행사비, 이벤트비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의연금을 교포들한테 성금을 모집합니다. 비용을. 그러니까 교민들이 불만이 쌓이고 거기에 부정사건까지 폭로가 되었을 때 이승만이 이래선 안 된다. 내가 해야 되겠다. 자금 관리, 좀더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히 하자. 내가 맡으면은 장님이 만져보아도 알수 있게끔 선명하게 동전 한 뒤까지 빈틈없이 깨끗하게 확인해놔라. 교민들이 박수로 갈채를 보냅니다. 불만에 쌓였던 교민들이 가뜩이나 미국 하버드 프린스턴 석사 박사 이 유명한 이 박사가 와서 환호했던 교민들이 드디어 이제 지도자를 만났다. 절대 지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교민 여성 사회에서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모금에 앞장섭니다. 이 하와이 여성 단체들이 이승만이 독립운동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 건국할 때6.25 전쟁 때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이승만을 돕는지 모릅니다. 하와이 여성사의 그 역사, 히스토리 책으로 묶으면은 아주 훌륭한 영화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있는데 아직 그런 책이 아직 없어요. 참 안타까워. 다음에 회장님이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하와이의 여성 한인회가 이 대통령을 지원한 걸 한번 다뤄 주셔도 괜찮겠네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그래서 박용만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와이를 떠나 가지고 네. 박용만 씨는 어떻게 됩니까? 아, 박용만 씨요? 하와이 떠나가지고. 박용만 씨는 하와이를 떠나서 이 하와이에서 이승만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반대 활동을 하다가 중국에 가서 천진, 베이징 거기 가서 역시 무장투쟁 운동을 하다가 거기 중국 한국인 혼혈 여성인가 하고 결혼해서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예,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 임시정부 때도 계속 이승만 반대 투쟁을 했었어요. 자, 이저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끝맺게 됐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아이고,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다음 주에는 3.1운동 얘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3.1운동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임보길 회장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에 본거지를 갖추고 제가 알기로는 26년 정도 하와이 아마 머물러셨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할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국 대통령이 되고 6.25 전쟁이 터지고 그 과정에서도 하와이 한인회가 많이 도움을 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참, 대한민국이 아주 어렵게 태어난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이런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거가 너무나 우리가 그냥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만, 이런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배우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태어난 그 역사 그 자체가 거의 기적적인 일이었고, 그 당시에 구한말에 태어나가지고, 이승만이라는 그런 사람처럼 한선 감옥에 거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세계의 흐름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자유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는 그런 천운이 함께 한 거죠. 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란 분을 미화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면은 참 우리가 어렵게 나라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리는 이런 따뜻한 온수라든지 그 다음에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가 정말 어렵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그런 것이 더해져서 오늘이 있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백 사진으로 얼룩진 그런 과거 역사를 자신도 읽어야 되고 후손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갖춰야 체제를 파괴하는 그런 활동보다도 체제를 더 발전시키는 활동에 힘을 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시간들이 그렇게 현안 과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질 수 없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 짐승과 동물이 다른 것은 짐승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과거를 반추해보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짐승 같은 인간이란 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현재를 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게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이런 역사를 저는 오늘 짧은 시간 한 4, 50분 정도 임보길 뉴데일리 대표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이렇게 못 배운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배우면 정말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을 더 성실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좀더 사람들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면은 오늘 누리고 있는 이옷 하나, 예? 뭐 옛날에 추위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직장을 잡아가지고 첫 월급을 받으면은 어른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따뜻한 내의를 사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참 오늘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오늘 실방이 마치고 남은 또 내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또좀 자를 거는 자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영하면 젊은 분들한테 권해주시고 나는 살아가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감사할 수 없는 개인이나 감사할 수 없는 민족은 벌 받죠. 예. 얼마나 참, 이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가지고 오늘이 우리가 있냐 이야기죠. 오늘도 인복일 대표님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종이 20년을 허비했다 이야기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무능하고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은 온 민족을 그냥 망조가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20년을 낭비한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인복일 대표님 모시고 또 이런 한국의 건국사 전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여러분들 그 채널 맞춰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님도 감사하고 셰은트리엘님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